명신아, 이제 시작이다. 너도 머지않아서 법정에서 네 애미같이 고라니 소리를 지를 날이 멀지 않았다. 주문,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 이 사건의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아가 반문을 해. 예? 뭐라고 하셨어요? 어, 오늘 구속되니까 할 말을 하라. 하라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내가요 당황해서 잘 못 들었는데 그대로 한번 흉내내보세요. 다시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또 판사 그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거야. 네. 왜 내가 구속되냐고. 어, 대통령 난 억울하다고. 네. 그러더니 이제 딱 붙으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더라고. 발발발발. 그러니까 발발발 손을 떠는 거야. 나 손을 얼굴 이렇게 발 버둥거리고. 둘이 팔 하나씩 잡고 다리 하나씩 잡고 그러니까 4명이 끌고 나갔어요. 내일아! 명신아, 이제 시작이다. 너도 머지않아서 법정에서 네 애미같이 고라니 소리를 지를 날이 멀지 않았다. 그 후에 윤석열은 구속이 되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? 아, 그것도 고라니 소리 지를 것 같아. 윤석열도 가야죠. 아니, 가면은 법정 구속을 하면 윤석열을 네. 네, 고라니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. 그? 아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 의장님이 순순히 깨구락지, 깨구락, 개구리 그 땅에다 쫙 이렇게 사지 뻗잖아. 그럼 주문,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 이 사건의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. 네. 의정부지방법 신관 시 제2신관 5호 법정 방청석 번호 13번을 받았는데요. 앞에 변호사들 앉는 이게 이거 있고 그 뒤 바로 뒷줄에 근데 그 이번에 판결 선고할 때는 앞에 판사 재판장석이고 앞에서 봤을 적에 좌측이 검사 우측이 변호사. 근데 원래는 선고할 때는 변호사 안 나와요. 근데 그 이상준이 그게 우리 이상준이 대표님이 한번 응징했죠. 네, 졸결 따라오더라고. 응징했었잖아요. 뭐 이상준이 두 대 들어와서 차가 한 대는 변호사 타고 이상준이 타고 온 차하고 한 대는 치은순이 그래서 앞에 탄 줄 알고 내가 앞에 소리 지르니까 뒤에 있다고 가르쳐줘. 뒤에 가서 야 이상준이 와서 문 열어주고 한 거예요. 전 그때는 없었으니까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4시 반 재판인데 5시 넘어서 시작했어요. 아, 판사가 고심을 많이 했네. 네, 넘어서 시작했고 네. 이게 피고인석에 딱 앉으려고 하면서 나하고 안 마주칠 수가 없었거든. 딱 마주치니까 힐끗 바라보더니 네. 거기를 딱 일하네? 네. 이거? 일하네 이거? 이거? 치은순이 등을 보고 네. 앉아있었고 네. 판사가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로 네. 뭐 인상이 그랬어요. 네. 체격은 아주 표준 같아. 네, 네. 이상훈 40대 후반 50대 초반 같아요. 같은데 딱 하더니 피고인 신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어쩌고 묻는 거야. 근데 주소가 얘는 주소도 뭐 강상면 뭐 초 양평은 뭐 초록길 했다가 언제는 남양주시로 했다가 언제는 송파동으로 했다고 하더니 이번 송파동 뭐 송파구 더듬거리는 거야. 이제 네. 그 저도 선고 날 가서 주소 물어보면 겁나요. 네. 너 영장, 너 구속되니까 그 구속 통지서를 하는 것이다. 이런 것이거든, 되게. 예, 저는 두 번 겪어봤잖아요. 난 몰라요, 그런 거. 전 한 번은 두 번 겪어봤는데, 윤남근 이놈은 처음에는 주소도 안 물어보고, 정자택 하더니 앞에 세워놓고, 2년 진역하고 예. 들이본 놈이고. 예, 그래서. 그래가지고는 예. 쭉 이제 논고, 예. 주문을 해요. 예. 이따 판결문에 예. 주문을 따거든요. 이 여자가 멍 때린 거야. 예. 딱 굳어지더라고, 뒤에서 예. 봐도. 마지막 할 말 없냐고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년 실형의 법정 구속이라 하니까 1년 실형이라고 나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이 구속이 된다. 근데 구속은 할 말 없냐. 이제 그러니까 저, 처음에는 예. 항고를 기각한다만 했어. 예. 그리고 마저 할 말 없냐. 예. 그랬어. 아,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 반문을 해. 예? 뭐라고 하셨어요? 어, 오늘 구속되니까 할 말을 하라. 하라. 예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내가요 당황해서 잘 못 들었는데 그대로 한번 흉내내보세요. 다시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또 판사 그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거야. 네. 왜 내가 구속되냐고. 어, 대통령 난 억울하다고. 안수현이한테 다 뺏기고 저 했다고. 안수현이 뭘 뺏어갔죠. 그러더니 이제 저 법정리 있잖아요. 청원경찰 법정리. 법정리라고 이제 딱 붙으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더라고. 근데 사지 들려갔다고 그러대. 발발발발. 그러니까 발발발 손을 떠는 거야. 나 손을 얼굴 이렇게 발발발발 발버둥거리고. 그러니까
둘이 팔 하나씩 잡고 다리 하나씩 잡고 그러니까 4명이 끌고 나갔어요. 야, 이 사건이 징역 1년 아니에요. 예. 항소심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변론기를 막 두 번씩 연기했거든요. 예. 최은순이가 그 의정부에서 3년 받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왔잖아요. 예. 그때 얘를 투입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. 예. 얘가 예. 얘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가 하고 예. 연수원 23기 야. 이거 그래서 야 그리고 이제 내가 들었어요. 네. 최은순이가 네. 그 당좌 갖고 있던 사람들 네. 아까 보여준 당좌 네. 갖고 있는 네. 사람들한테 네. 찾아다니면서 왜 구속이 됐는지 내가 말씀드리면요. 네. 지금 의정부 법원의 판사들은 분노에 있어요. 왜 그러냐. 의정부 합의부에서 3년 구형한 걸 3년 때렸잖아요. 의정부 법원의 판사들이 웬만하면 좀 깎아줄 거 아니에요. 3년 때리면 한 2년 정도 할 텐데 그렇죠. 3년 구형에 3년 실형을 때리고 바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서울고등법원 가더니 네. 아니, 무지가 났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의정부 그 세 사람 합의부에서 했잖아요. 네.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에요, 이건. 뭐 집행유예라도 줬다면 모르지만 무지로 고등법원에서 윤광열이가 판결하니까 야 이런 개 같은 판사 새끼도 있구나 하고 판사지만 윤광열을 많이요 고등법원 판사들 욕했어요. 그렇죠, 이거 그래서 예, 공론화가 의정부에서는 야 이거 해도 넘어온다는 게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다른 판사가 맡았겠죠. 이번에 고등법원 합의부에서는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데. 예, 지방법원에서도 단독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항소심도 그 법원 예, 합의부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왜 고등법원에서 안 했냐는데 이거 만약 고등법원 넘어갔으면 없어요 이거. 없어요 네. 이거 또 무지 나와요. 그래서 나는 의정부 판사들을 존경한다고 그날도 예, 여러분 얘기를 하고 의정부 판사님들한테 그걸 저를 세 번이나 했어요. 세 번이나. 아니 화한 보내놨는데 보냈나? 내가 이명수 방송에서 그로 화한 좀 보내기로 해서 몇 사람이 보내기로 했는데 그거 고맙다고 아 그 다디였네. 예, 그 보내기로 했는데 좀 보내야 돼. 여러분 의정부 법원에다가 저기 그 존경하는 의정부 판사들 고맙다고 대한민국 국민 이름으로 화한 좀 보내면 좋을 텐데 몇 개 갔는지 모르겠어. 보냈던 사람이 있어서. 서울에서.